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머, 아이고. 어머, 아이고. 아이고. 아,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 이게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앉으시죠. 주세요, 갑니다. 안녕하세요. 가방은 저희 주시면 제가 이쪽에. 가방이 두 사람 거라 엄청 무거워요. 아, 두 분이 한 가방을 쓰시는 거예요? 네, 내가 못 짊어져서. 아, 오! 와! 오! 이 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안에. 어휴, 와! 아, 이거 너무, 너무 무거운데, 이거요? 네, 두 사람 거를. 어휴. 아니, 그 두 분은 그러면 저 부부신가요? 네. 아, 그러시구나. 아, 근데 어떻게 이 학교를 알고 이렇게 두 분이 함께 다니게 되신 거예요? 동네 언니가 이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갖고 그 언니가 야, 우리 이런 데 학교 있는데 갈래? 그랬잖아. 언니 그런 데 있어? 그래갖고 눈이 번쩍 떴어요. 아. 그래갖고 양은이란 초등학교를 저희가 왔어요. 그 실례가 안 된다면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초등교육을 다 이렇게 못 당시에는. 받았죠. 아, 그렇구나. 아. 그 당시에는 좀 초등학교에 다니시기가 뭐 여러 가지 좀 집안 사정도 있고 그 힘드셨었군요. 네, 많이요. 우리 저 남편께서도 좀 그렇습니까? 네, 저는 배운다는 것은 1학년 처음에 문 열고 들어갔다가 그 뒤로 못 갔어요. 아, 초등학교 학교에. 1학년을 문 열고 들어갔다 그 이후로 학교를 못 가셨어요? 왜요? 이제 회비 때문에도 그렇고 돈이 이제 그 뒤로부터 계속 일만 한 거죠. 아니 그 사실 초등학교 1학년이면 뭐 8살 정도, 9살 정도, 8살, 9살인데 아니 그러면 그 어린 나이에 무슨 일을 하셨다는 겁니까? 아니 돼지기고 뭐야 속지고면 깔비에다가 깔 소매기고 이게 다 많지요 일이. 나중에 좀 나이가 드셔서도 내가 좀 언젠가는 학교를 좀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은 좀 하셨었던 겁니까? 그때는 또 한참 일 진짜 이렇게 살라고 보니까 둘이서 이제 없는 상태에서 하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두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숨이 풀리니까 이제 학교를 알게 되고 그래서 좀 다니시게 되고 아무래도 이게 이제 한글을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학교 다니시면서 제대로 좀 배우시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좀 한글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죠. 아이고 많이 있었지요. 어떤 일이 좀 있으셨죠? 예. 처음에는 은행에 가서 돈 찾는 것도 이게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저쪽 하나하나 하려면 이거 좀 써주세요. 저 몰라요. 아, 그렇게 나무손이 빌려야 됐고 나무손으로 말을 해야 됐고 이 글씨란 게 그래요. 외식도 가끔은 좀 불편하신 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 한식 같은 거, 예. 백반이나 그런 것밖에 더 먹어요. 알기 쉽게 우리가 먹는 밥이니까. 아, 그냥 백반 주세요, 그냥. 짜장면집에 짜장 하나 주세요, 그거. 근데 이분은 말을 제대로 못했는데 내가 할게요. 뭐냐면 뭐? 우리 내식을요. 아, 뭐 대단하십니다. 치고 나가시네요. 아, 예. 내식을요. 우리는 안 하고 살았어요. 네. 애들 학교 졸업하면은 짜장면 한 그릇 사주는 게 예전에는, 최고였고요. 예전에는 뭐 그랬어요. 그리고 살았는데 우리 애들이 언젠가 이렇게 햄버거를 사왔더라고요. 그래서는 햄버거 이거가 참 맛있다. 그래서는 이게 뭐니? 그랬더니 맥도날드인가 그래요. 그래서는 그래? 그래갖고 그 롯데리알들 가서 맥도날드를 달라가니까. 없대요. 아이고 이거 참. 그래서 왜 없어요? 그랬더니 아줌마 고기 넣어서 이렇게 해주면 되죠? 네 그래. 아유. 근데 딱 둘이서 먹는데 그 맛이 아니죠. 이 맛이 아니야. 애들한테 전했어. 너 지난번에 사온 게 그게 뭐니? 그러니까는 엄마 거기서는 안 팔아. 그렇죠. 이게 회사가 다르니까. 예. 저기 근데 지금은요 어디 가서 이거 뭔데 이거 좀 해주세요. 이제 당당히 조금 말이 돼요. 아, 우리가 다 속이 시원하다. 아, 진짜. 이제 더 이상 롯데리아 가서 맥도날드 찾는 게 이제는 없습니다. 아, 그래.
아,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이제. 네. 아, 진짜 왜, 아유, 이 사람은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를 왜 하셨는지 알겠어요. 이 재밌는 에피소드를.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얼마나 여사님이 에피소드를 이렇게 맛깔나고 재밌게. 아, 이게 참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 아니, 근데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제 그런 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좀 가장 곤란하실 때 혹시 좀 뭐 있으셨습니까? 생각이 나는 게? 저 있죠. 내가 땅에 묻힐 때까지 잊지 않는 감옥이 내 인생에서 있었습니다. 뭡니까? 그게 뭐냐면요. 제가 고향이 전라도예요. 네. 전라도인데 12살에 서울에 상경을 했습니다. 어, 그 어린 나이에 상경을 하셨어요? 네. 상경을 해서 나무집에 나무집살이 있죠? 아. 나무집살이를 했어요. 워낙 그때는 먹는 거고 뭐고 다 아꼈을 때잖아요. 네. 저는 한 겨울에 방에 불을 안 넣었어요. 아니 그 먹는 밥도 지인집과 나는 밥이 틀렸습니다. 지금은 걔도 그렇게 밥 안 줘요. 아유. 동태 그 대가리를 잘라서 자르고 몸통아리는 집진이 먹고 대가리하고 보리쌀하고 끓입니다. 큰 솥에 끓여서 놔두면은 겨울에 꽁꽁 얼어요. 얼죠. 꽁꽁 온 밥을 그냥 먹으래요. 뜨거운 물도 안 부어요. 아, 못 보게 하고 그냥 먹으래요. 그렇게 먹고 덜덜덜덜 속을 떨면서 방을 들어가서 잠을 잘란대요. 눈물밖에 안 났고 야. 추워서 잠이 안 와요. 안 오죠. 그 생활을 한 3년간을 하다 보니까 아유. 위에 손이요 다 얼어가지고 이렇게 부어요. 그 당시에 글을 알아요, 뭐를 알아요. 편지를 쓰고 싶어도 글을 모르니까 편지 못 써요. 그러니까 이 좀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내 주변 누구에게라도 좀 알리고 싶은데. 네, 엄마, 부모들한테 편지를 아이고. 해야 되는데 그 편지를 쓸 수가 없어요. 그 생활을, 이 생활을 하는 것을 아무도 몰랐겠군요. 지금도 엄마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살다 보니까 오빠가 마치 왔어요. 한 3년간을 연락이 안 다니고 오빠가 왔는데 그 오빠가 나를 보고 묘순아 당장 가자. 그러니까 집주인이 안 된다고 걔는 2만 원 주고 사왔다고. 아, 2만 원 주고 사왔다고 하면서 안 된다 하니까 3년간은 당신이 부려먹어서 만 원을 치고 내가 만 원을 드릴게요. 아유. 그래서 만 원 치고 저를 데려다가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그 두부 스물에 이 손이 꽁 얼었다겠잖아요. 다 그냥 거의 뭐 얼으셨으니까. 예, 예, 예. 그거다 넣으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뜨끈뜨끈한데. 다른 사람 뭐, 넣지도 못해요. 근데 나는 손발이 다 꽁꽁 얼어가지고 그렇게 넣으면은 시원하셨군요. 시원하고도 이 손에서 지금도 그런 흉이 이런 데 있습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든 때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진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그 당시에 내가 좀 글을 알았더라면 이 소식을 좀 누구에게 전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좀 한스러웠다라는 얘기시고요. 네. 이 학교에 첫 등교하던 날 혹시 기억이 나세요? 알죠. 어떠셨어요? 진짜 설레는 마음으로 이 학교를 왔어요. 왔는데 어머, 학생 수가 쫙 엄청이 많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처럼 배우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많아?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이렇게 저희가 방학 때나 말 때나 이렇게 편지를 쓰거든요. 학교에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게 감사하고 우리 같은 사람 눈을 떠서 보게 해준 게 감사하고 내 마음을 얻다 펼칠 수 있도록 해주신 게 감사하고 정말로 감사 조건이 넘칩니다.
여사님이 그 입학 소감을 쓰신 글이 있다고 그래요? 네, 가방 속에. 가방에 있습니다. 아, 거기 있어. 아, 예, 그걸 한번 예. 좀 보면 될까요?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3월 5일 나는 정말로 행복하고 기쁘고 재미있게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우리들은 강당에서 교장 선생님과 첫 만남을 하며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설렜는지 몰랐습니다. 정말 나처럼 공부를 못 배운 친구 어르신 동생들도 이렇게 많구나 하며 정말 나처럼 공부를 못 배운 친구 어르신 동생들도 이렇게 많구나 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즐겁고 행복이 넘친 얼굴들 아주 좋아하는 우리 모두는 교실이 배정하면서 반이 갈라져 각각 교실로 갔습니다. 같이 앉아 열심히 공부하며 행복하게 하는 도중 6월 10일 넘어져 무릎을 다쳐 119 차로 병원에 가 수술을 하고 있을 때 나는 얼마나 상심하면서 울었던가. 지금은 5학년, 고학년이라 하니 부담이 크면서 잘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됩니다. 한문과 영어, 글도 잘 모르면서 수학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나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하고 열심히 해봐야지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앞으로 중학생으로 가야지 희망이 넘치는 행복한 매일매일을 보내겠습니다. 2019년 3월 7일 박묘순 올림. 박묘순 올림이라고 이렇게 쓰셨네요. 여기 뭐 뒤에 또 칠공주집 이야기라고 칠공주집 맞이 내 나이 12살 나는 전라도의 서울에 상경했다. 칠공주집 이야기 칠공주집 맞이 내 나이 12살 나는 전라도에서 서울에 상경했다. 나무집 살이 식물로 왔는데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생했지요. 내 밥은 동태머리 넣고 보리쌀하고 같이 삶은 밥 겨울에 냉방 불 없이 잠을 자야 했지요. 진 아주머니는 아저씨와 싸움만 하면 뼛쭉 구두로 내 발등을 밟으며 내 발은 부어 올랐다. 상상만 해도 눈물이 흘러 내린다. 주인 아주머니는 아저씨와 싸움만 하면 뼛쭉 구두로 내 발목을 밟으면 내 발은 부어 올랐습니다. 상상만 해도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글을 몰라 편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도 늦깎이 학생 공부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 우리 그 여사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아니 그 지난 일인데 왜 둘이 싸우고 엄한 사람 발을 밟습니까? 열이 받네요 정말. 그 저기 한마디 하시죠 이제. 뭐라고요? 아니 그때 못했던 얘기 좀 하세요. 그 저기 주인집 부부한테.
이제 지나갔네. 잘 살면 되지. 아니, 잘 살면 되려고 해도 화가 나지 않습니까? 예, 한, 한마디 해야죠. 예, 그건 알아야죠, 알기는. 그때 못했던 얘기 좀 하세요. 아줌마, 어느 곳에 계실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나를 내 얼굴을 보면 아줌마는 알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 아주머니가 나한테 행했던 것은 아실 겁니다. 아줌마, 편안한 마음으로 잘하고 사십시오. 아유. 우리도 잘하고 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야, 이제 그렇게 됐는데도 그 뭐 나쁜 말 한마디 안 하시네요. 네. 예. 아니 혹시 우리 그 저희가 오늘 좀 준비한 게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뭔지 한번 단어를 요걸 이제 자음과 모음을 조합을 해서 한번 만들어 주세요. 태종 씨부터 한번 볼까요? 네. 네. 바. 바. 아, 바. 없네. 박. 나오는 거지요. 순서대로 나오는 거지요. 박, 묘. 여기 있구나. 인천 없네. 그거가 있는가요? 이게 이게 가장 좋아하는 단어입니까? 네. 아 왜요? 항상 나를 옆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그럼 해주니까 좋은 일만 있고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이 세상에 지켜나온 게 다 이렇게 나 이 사람 때문에 사는 거거든. 아니 혹시 어머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그냥 할 얘기는 앞으로 무한 건강하기를 바란다. 네. 맞습니다. 이제 조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예? 마음의 짐이나 이런 거 좀 벗고 이렇게 네. 재밌게 사시는데 요 인생 길게 사셔야죠. 예, 두 분이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예, 혹시 좋아하는 단어 한번 해보실까요? 그럴까요? 어, 이거 또 뭡니까? 사? 리을 찾으세요? 네. 리을? 여기 있습니다. 예. 사랑? 예. 하? 는? 우? 리? 니은이 없어서 지금 그죠? 요거를 일단 이렇게 해서 쓰시죠. 네. 니은을 실? 실? 하하 다 챙겨주네. 뭐가 필요하십니까? 너무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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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 너무너무 어? 사랑하는 우리 신랑 너무너무 네 너무 아 이제 너무가 없는데? 요걸 이제 너무. 어머니 거 잠깐 이름을 빼겠습니다. 너무너무? 너무너무? 그 다음에 뭐로 할까요? 사랑해요. 사랑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돼요. 네,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돼요. 네, 사랑해요. 사랑해요. 행복하게 삽시다. 야, 이걸 좀 이제 부러뜨려야 되는데. 사랑해요. 행복하게 삽시다. 삽시다. 네, 더 이상 저희가 여기 더 정말 사랑하거든요. 혹시 뭐 100만 원이 생기면 꼭 좀 하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글쎄요. 우리 신랑 옷 한 벌 내줄까? 이야, 100만 원 다요? 날 위해는 뭐 쓰고 싶은 거 없으세요? 나보다도 우리 신랑. 아유, 참. 신랑 옷 한 벌 해주고 우리 건강하게 약 한 번 해먹으면 좋겠네요. 아, 정말. 자, 네. 문제 드리죠. 자. 자, 제가 한번 문제를 드릴게요. 두 분이 상의하셔도 됩니다. 다음 속담에 들어가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이것 없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여자 없다.
여자 없다. 오늘 수업에서 배우신 거. 오늘 학교 수업에서. 학교 수업에서. 네. 예, 참 잘 한번 두 분이 상의를 해보세요. 상의만 해보세요. 상의만 해보세요. 어, 저 갑자기 아이고. 그렇잖아요. 아니 그거는 뭐 이거 예, 예. 치가 넘어가는 작 없다. 아유 정말 그런 건데. 수업에서 배운 수업에서. 게 아닐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문맥을 잘 보세요. 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뭘 찍습니까? 이거를 네, 잘 도끼로 생각... 도끼로 찍는데. 네. 도끼로 나무 안 넘어. 도끼로 찍어서 넘어간다? 그건가? 그건가? 볼까? 1번 찍었는데 빨리 안 나오네. 공부 공부에 글 공부에 글. 뭐 네. 지금 얘기들을 잘 하시고 계셨거든요. 네, 좀 전에 네, 네. 예. 도끼를 무엇을 찍어? 나무 찍어? 발등을 찍는다. 근데 이제 아 근데 그러면 이제 부상이 커지고. 도끼로 발등을 찍으면 이거 이제 10번 찍 도끼로 10번을 찍을 수가 없고 이거는 뭐 수술로도 그러니까 안, 수술로도 안 돼요. 10번 찍어. 아니 얘기를 하셨는데 네. 예. 다른 거 새로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하신 것만 좀 그렇죠, 생각하시면 그렇죠. 될 것 같아요. 도끼로 네. 뭘 찍어? 나무를 찍는 거지 나무. 있자. 나무를 찍는 거지 나무. 아니지 도끼로? 다른 거 찍지 마세요 이제. 자기야 갈등 안 돼요. 다른. 아 지금 아 다른 거 찍지 아, 다른 거 찍지 마시라고. 예. 어머니 어머니만 찍으시라고. 도끼로 뭘 찍는 거거든? 도끼로 넘으면 나무를 찍어서 저기 넘어뜨린다는 거죠. 아니 도끼로. 아이고 저기 아니 그것만 찍으면 될 것 같아요. 교수 씨. 자 우리 아버님 한번 믿어봅시다. 예. 자 아버님 아버님 믿어봐요. 5초의 시간 드립니다. 5, 4, 3. 안 나왔네. 아니 아까 아버님이 자, 말씀하신 걸로 그냥 밀고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답은요? 나무 없다. 자, 도끼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자, 만약에 맞으면 사람 없다, 나무 없다. 자, 정답은 아, 이 말 있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사람 없다. 자. 아까 정답을 나무로 하셨기 때문에 네, 못 이거는 정답으로 이제 못 바꿉니다. 사람이 아니야. 아니, 아니. 안 돼요. 못 바꿔요. 자, 이제 뭐 바꿔요? 그거는 반칙이기 때문에. 네, 자. 자, 정답은 나무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나무. 아이고. 아유. 아유. 자, 100만 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아버지께서 발등 얘기하실 때 너무 아유, 깜짝 놀랐어요. 예, 네. 아유, 너무 놀랐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진짜 두 분은 진짜 사랑꾼이시네요.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가 살지를 못했죠. 어려운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가스 때문에 땅바닥에서 굴러가지고 막 그런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아, 근데 어머니가 뽀뽀해주는데 가만히 계시면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아, 나도 해야죠. 아이 멋지셨어요. 아유. 네. 하나, 둘. 맞아요? 하나, 둘, 셋. 이거 돈 꼭 챙겨가세요. 저희가 또 준비한 선물인데 이게 학용품 세트. 아이고. 이거 저희 네. 얼굴이 새겨진 에코백이거든요. 네. 아이고. 우리 백세까지 합시다. 우리 하면서 평생 공부합시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러고 우리 둘이 약속하고 있어. 왜 젊은 커플들처럼 카페에서 공부도 한번 해보시고 하셔야지. 그런데 난 가봐서 몰라. 그런 기회가 온다면 또 모르지만 이제는 또 이렇게 앉아서 하겠어요. 커피. 네. 모카 커피란 것도 있어요? 베이컨, 미국산, 노젠, 까리, 본이나 하나하나 배워가는 게 설렘이에요. 옛날에는 못 누렸던 거 누리니까 그 설레는 마음으로 신랑과 나는 지금이 새로운 세상.
문방구가 이렇게 있네. 와, 앞에도 문방구가 있구나. 아유, 문방, 야, 이거 진짜.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여기 문방구 사장님이세요? 아유, 야, 이 문방구가 이게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40년이요? 와. 아니, 근데 어쩜 이렇게 학교 앞에. 예. 한 열 발자국 앞에. 아,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아니,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죠, 뭐. 예, 잠깐 그러면 좀 얘기 좀. 예. 예, 여기 그럼 여기서 한번. 아, 무슨 뜻으로 앉으면 되겠다. 여기 가운데 앉으세요. 자, 저희가 그 지나가다가. 네. 어, 지금 이곳 그 초등학교 앞에 지금 문방구가 있어서 야 이렇게 길 건너도 아니고 바로 그냥 네. 통로에 야 이 문방구가 아니 근데 이거 여기는 진짜 너무 이게 저 완전 그 황금 상권 아닙니까? 아이 그렇지 않아요. 옛날 같지 않고 그 학생 수가 옛날에는 여기가 옛날에 우리 차렸을 때는 2,500명 정도 됐었고요. 네. 지금은 몇 명입니까? 지금은 600명도 안 돼요. 아 그만큼 그밖에 안 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방구에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은 뭡니까? 요즘 블랙스톤인가 뭐 블랙스토 저기 딱지 아 그래요? 딱지 여기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을 한번 블랙스타 그런 거 아, 그거 아주 아 브롤스타 어 브롤스타 아 요거 브롤스타인가 이거 이거 저 브롤스 뭐 게임인데 제 가방에도 저 브롤스타만큼 있거든요 그거 애들 제일 많이 제 가방에요 왜요? 지호가 넣어놔가지고 브롤스타 제일 잘 팔려요 예 아니 저 사장님 저 소개를 안 들어봤네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 네 네. 네. 저는 후암동에서 40년째 문방구를 하고 있는 상강문방구 사장입니다. 우리 아저씨가 계셨었는데 네. 아저씨가 2년 전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와서 돌아가셔가지고 아. 저 혼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저기 네. 지금 계시는 게 네. 여기 저 아, 여기도 계시고 네, 우리 아저씨 아. 아저씨가 저기 계신 분이 우리 아저씨. 아 그럼 이 문방구를 함께 하시다가 네 함께 하시다가 어, 두 분이 함께 40년을 그러면은 40년 문방구를 한 거예요. 결혼을 하셔가지고 바로 그럼, 이렇게 문방구를 하신 거예요. 네, 네. 아 근데 이 저기 이렇게 사진 보고 그러면 한 2년 정도 되셨지만 생각이 좀 많이 나실 아유, 것 같아요. 생각을 한 정도가 아니야. 지금 내일 모레 이주기인데요. 아이고 내일 모레가요? 네 이주기에 조금 있으면 그래서 지금 더 생각나지 아저씨가. 저기 돌아가신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여기서 가게 보시다가 그냥 가게 보시다가요? 네, 가시고 보니까 심장마비로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정말 아주 가게 문 닫을까 했었어, 닫을까 했었는데. 근데 계속 그냥 열어두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애들이 졸업생 애들도 그렇고 여기 학교 애들이 편지를 써놓고 애들이. 아이고 편지를요? 청소를 하는데 보니까 무슨 종이 쪽지가 있길래 거기 있길래 이제 버리려고 이제 했더니 이 무슨 글씨가 써 찢지 말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따뜻하다. 우리가 이게 힘들어도 세상이 늘상 이 주변에 계신 분들 때문에 네. 그렇게 힘을 내게 되고 의지가 되고 용기가 됩니다. 아니 진짜 이런 조금만 따뜻한 관심과 이야기가 엄청나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내가 아들 하나밖에 없거든. 손주는 없어 하나도 근데 이 어린애들 다 내 손주야. 그냥 애들도 너무 따뜻하게 나한테 잘하는지 거기서 보람을 느끼면서 내가 40년 동안 이어가고 있는 거야. 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뭐 이제 요새는 애들이 학교에서 별걸 다 만들어 빵도 만들고 뭐 이렇게 방구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 때 묻은 손으로 만든 걸 갖다 할머니 갖다 준다. 아이고야. 그래 그 보람이야. 애들 막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르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는, 단순히 이곳이 이제 뭐 학용품이나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파는 문방구가 아니라 여기는 좀 어린이들에게 진짜 놀이터. 따뜻한 놀이터고 네. 할머니가 계시는 곳이네요. 그래서 애들이 찾아온다니까 그렇게 그 옛날 얘기하면서 가게 이거 하고 있는 것만 해도 고맙대나 그럼 지금 40년 됐으니까 지금 한 52살짜리까지 있어 진짜. 졸업생이. 그렇죠. 그리고 와서 저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졸업생이 와서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러더니 같이 울면서 할아버지가 옛날에 잘해줬던 걸 생각을 하고 그 걔네들 기억을 할아버지가 나 뭐 공도 빌려주고 뭐 남자애들 와서 그런 얘기하고 여기다 또 김치찌개에서 뭐 이제 우리가 점심 먹으면 애들 쫓아와서 할머니 나도 좀 달라고 막 퍼먹고 그러던 애들이야 걔네를 50이 넘은 애들이 이제 와 옛날 얘기하면서 옛날에는 그렇게 할머니 이렇게 넓었었는데 이렇게 좁네 그 가게가 그 가게인데도 야 근데 애들이, 지금
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쑥 하시는데 제가 이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이 문방구에 와봐 오늘 처음 와봤지만 아 갑자기 제 학창 시절이 쭉 떠올랐어요. 그 언제가 우리 남편 분 생각이 좀 제일 많이 나시나요? 뭐 과일 같은 거 볼 때 과일 내가 좋아하는 과일 맨날 사다 주시고 그리고 힘든 일은 안 시켰었어. 내가 지금 몸 맨날 수술을 몇 번씩 해가지고 내가 맨날 아파서 이제 병원 다니고 이제 그냥 병원에 입원해 있고 막 그냥 응급실실로 가고 그러니까 내 건강만 생각해서 당신이 본인 생각은 하나도 병원도 안 가고 건강을 챙기셔서 근데 시장서 다 반찬거리도 다 사다 줬었어 그렇게 과일 사다 주고 내가 좋아하는 무화과 사다 주고 수박 사다 주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럴 때는 너무 상관하지 아. 나 건강 생각해가지고 그런 정말 그런 남편도 없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내쉬면서 녹즙을 갈아 맨날 수영 가기 전에 녹즙을 갈아놓고 날 먹이려고 그렇게 돌아가신 날까지 녹즙을 갈았어요. 특히나 어떤 물건을 볼 때 남편이 또 생각이 나요? 제일 생각나는 건 아빠 생각할 때 연장 볼 때 연장통이 있거든 여기 연장통이 있는데 그 벤치니 뭐 드라이버니 그런 연장통 있잖아. 그래 그 집게니 그 애기들 연장을 보면 막 일하다가 벤치 그통 찾으면 막 눈물 나서 막 혼자서 막 울었어. 아유 여보 당신 애기들 연장 여기 그대로 있는데 당신은 왜 날 두고 갔냐고 이렇게 연장도 그대로 있는데 왜 이렇게 날 두고 갔냐고. 지나고 하니까 못해준 것만 생각나지 못되게 굴 건 하는 생각 안 나. 부부라는 게 참 그렇다. 지나고 나니까. 지나고 나니까 다 그립고. 유퀴즈 푸시겠습니까? 풀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어떤 걸 한번 선택하시죠? 선택하시면 돼요. 이걸 할까? 가을별미. 좋습니다. 자 이것은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을 부드럽게 해주는 채소로 부드럽다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이름이 유래됐습니다. 또한 가을 이것 국은 문 걸어 잠그고 먹는다. 이것이 가을에 맛이 가장 좋고 영양도 풍부해 나눠 먹기 싫을 정도로 별미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을 부드럽게 해주는 채소예요. 아욱 같은데? 자 아욱! 만약에 맞추면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정답은요? 아욱 정답입니다. 아유. 아유. 된 거야? 그럼? 예. 아니 아이고. 우리가 아욱을 잘 네. 먹거든. 예. 가을에. 네. 자, 100만 원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 네. 수고했어. 내 털을 꼭 볼게. 꼭 보세요. 알았어. 건강하세요. 예, 건강해요. 그 학교를 보통처럼 가는데 어떤 표지판이 붙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문방구를 쉽니다라고. 근데 제가 왜 쉽니까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처음엔 어디 가신 줄 알았는데요. 갑자기 없으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원래부터 알고 지냈던 할아버지인데 그래도 돌아가셨으니까 또 마음이 아팠어요. 뭐 떨어뜨렸었거든요. 할아버지가 그때 이거 떨어뜨렸다고 주워주셨어요. 감기 걸렸다고 마음은 막 걱정해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제가 저기 앞에서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셨던 것 같아요. 그 넘어졌을 때 밖에서 애들이랑 놀다가 보시면서 밴드도 붙여주셨어요. 죽음이라는 건 어떤 느낌이에요? 세상을 다 한 거예요. 자기가 땅에서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그 할 일을 다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충분히 하셨어요. 이번 생에서는 할아버지가 저를 챙겨주셨고 만약에 또 만나게 되면 다음 생에서는 제가 할아버지를 챙겨드릴게요. 할아버지, 저한테 잘해주신 거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게 된다면 제가 더 잘해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뭔가 마음에 뭔가 비운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전 지금까지 몰랐는데요. 많이
저 우리에게 많이 자상하게 해주셨던 걸 그때까지 몰랐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하늘에서도 잘 계시길 바랍니다.